안녕하세요. 이거 해볼래? 주린이 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6월 6일 오전 10시 5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밴쿠버 시간이고요.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저의 포트폴리오가 바뀐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의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는 저의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듯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수익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수익이 더 좋으면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그를 통해서 더 열심히 투자하고자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 동안 시간이 나면 서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회사, 그리고 투자한 회사,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를 토대로 조금은 포트폴리오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제일 친한 친구이자 스승, 본받을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를 통해서 바뀐 내용을 말씀드릴까 해요.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일기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라 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꼭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아, 쟤는 저렇게 생각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식으로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내용도 캐나다 주린이 제2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로 바꿨습니다. 처음에 제가 64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64군데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제가 64개 회사에 대해서 매일매일 검토를 하나?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64개 회사에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분명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계속 주식시장을 볼수 있다면 64개 회사를 충분히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따로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는 정말 노후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조금은 저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회사들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은 조금은 바뀐 게 있으나 지금 일단은 이 상태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나눈 섹터 또한 조금은 줄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멀리 보고 4차 산업이 계속 발전한다면 당연히 이 회사들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한게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개별 주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오르고 엄청나게 떨어지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식시장을 마음 편하게 볼수 있는 건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수를 가져가는 ETF 쪽에 투자하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그런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정말 더 이상은 메리트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회사의 수익을 빼서 제가 생각했던 ETF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정말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왕 투자한 거 끝까지 가지고 가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그렇게 가져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투자한 거 그대로 가져가고 그 회사에 일정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을 빼서 제가 생각해 놓은 ETF에 차곡차곡 모을까 합니다.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량주보다는 그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일정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그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매도를 해서 그 매도한 금액을 제가 생각해 놓은 ETF에 투자할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때까지 조금은 기다려볼까 합니다. 뒷장 역시 아직까진 그대로인데요. 이쪽 가치주와 관련돼서는 조금 바뀐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생각했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당장 뭘 바뀐다거나 할건 없고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은 정말 멀리 보자는 생각과 함께 일정 정도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제가 이쪽에 빼놓은 가치주와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ETF에 투자하는 게 조금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특히 가치주와 관련된 ETF 바뀐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위쪽에 US라 빼놓은 게두 개가 있는데요. 처음 건 ZSP.TO, 그리고 두 번째는 QQC.F.TO입니다. ZSP.TO는 캐나다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S&P 500 지수입니다. 한마디로 S&P 500 지수 ETF 여러분도 아실 만한 거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SPY, IVV, VOO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여기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미국 돈으로 환전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환전 없이 나는 캐나다 달러로 투자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ZSP.TO와 같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ZSP.TO 말고 여러 회사들도 있으나 저는 이 ZSP.TO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곳에도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ZSP.TO를 빼놨고요. 그리고 S&P 500과 함께 나스닥에도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습니다. 기술주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나스닥이 더 많이 차지하니까 나스닥과 관련된 것도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스닥과 관련된 곳은 캐나다에서는 QQC.F.TO입니다. 그래서 이 티커를 통해서 저는 S&P 500과 나스닥 이렇게 두 군데에서 투자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 US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거는 캐나다 달러 투자하니까 이쪽 4차 산업과 관련된 곳에서 나온 돈으로 투자한다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계속 투자할 캐나다 달러를 계속 여기에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는 분명히 처음에는 수익이 그렇게 안 좋거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1년, 2년 투자하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멀리 본다면 당연히 10년, 20년 후에는 당연히 발전하지 않을까요?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은 이상 주식은 위로 상승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두 ETF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모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밑에 캐나다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당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옵션 거래를 통해서 거기에서 난 수익을 배당으로 주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높은데요. 당연히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엄청나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셈 치고 과연 배당을 얼마큼 주는지도 궁금하고 ETF가 이로 성장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해서 조금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 위에 따로 빼는 XIU.TO 같은 경우에는 TSX60입니다. 미국에 S&P 500, 다우지수가 있듯이 캐나다에서는 TSX6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지수식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데요. 분명히 캐나다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별 회사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 ETF를 담는 게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ETF 중에서 저는 이 XIU.TO에 투자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빼놔 봤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이제 주식시장에 개장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조금씩 투자를 해서 계속 모아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일정 정도 하락세가 왔을 때 투자하는 게 당연히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하락장이 올때 계속 줍줍을 할까 하네요. 제가 쓰고 있는 플랫폼인 퀘스트레이드 같은 경우 개별 주식을 살 때, 한번살 때마다 거의 5달러 가까이 수수료가 붙는데요. 이 ETF들 같은 경우에는 0.02달러가 붙습니다. 한마디로 2센트가 붙는데, 2센트면 정말 티도 안 나겠죠? 그래서 정말 편하게 하루에 한 주씩 사도 되지만, 하락장에서 계속 줍줍을 할까 해서 저는 이 ETF를 생각하고 있네요. 점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한번 하락세를 맞은 다음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워진 게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자신 있게 투자했다가 갑자기 엄청난 하락세를 맞은 다음에 내가 투자한 곳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투자가 많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시장은 편하게 보기에는 이 ETF에 투자하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네요. 더 편하게 생각하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ETF로만 투자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만큼 또 저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야수의 심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야수의 심장을 계속 가져가면서
강철의 심장을 유지할 수 있는 ETF도 같이 가져갈까 합니다. 물론 저의 투자 방법이 나중에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이 결과의 몫은 당연히 저의 몫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투자가 이뤄질 것 같네요. 또 다시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잡고 투자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쪽 가치주와 관련된 것은 정말 매달 투자할 수 있으면 매달 일정 부분을 계속 투자해서 계속 키워갈까 하네요. 뭐 어떻게 될지는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바뀌는 게 있으면 바로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 ETC로 빼놓은 거는 제가 예전에 투자를 했던 회사들인데요. 이 두 개는 금과 관련된 회사 그리고 ETF입니다. 그리고 TLT는 미국 채권 ETF인데 이거 세 개가 아직까지는 수익이 마이너스고 예전에 한번 공부하는 셈 치고 조금 투자한 다음에 더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투자한 규모도 크지 않고 마이너스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 세 군데는 들어가 있는데 계속 빼놓고 있다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일단은 이 세 개도 기타 등등인데요. 편한 마음으로 계속 가져갈까 합니다. 일요일 현재 주식시장은 개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주말을 통해서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마지막 영상에 이렇게 첨가를 합니다. 어제 G7 국가가 회의를 했는데요. 그를 통해서 지금 법인세가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합의에 따라서 최소 15%의 글로벌 최소 법인세를 지원할 거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산을 불리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듯 싶네요. 금요일날 분명히 대형 우량주들이 많이 올라서 앞으로 주식시장 상승세로 갈까? 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근데 주말을 통해서 이런 글로벌적인 법인세를 내게끔 만든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앞으로 대형 우량주를 어떻게 판단하게 만들어 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듯 싶네요. 물론 월요일날 조금의 하락장이 온다면 제가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 ETF에 당연히 투자를 하겠지만 일단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시장이니까 과연 이 이야기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내일은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월요일입니다. 참고로 원래 제가 화요일날 영상을 쉬었는데요. 제가 쉬는 날짜가 바뀌어서 이제 월요일날 영상을 쉬고 화요일부터 영상을 다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쉬고 화요일날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의 블랙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